대표님이 그 자기 장점을 이제 말씀하라고 하면서 딱 이제 대표님 장점을 보니까 과거처럼 초긍정적으로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라고 그 부분을 봤어요. 저도 부정적이진 않고 긍정적인데, 아, 초긍정적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그냥 나를 안주시키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쉬워 보이고 그래도 되고 뭐 함부로 해도 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대표님도 과거처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도 어떤 과거가 있으셨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그냥 초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초긍정적이 맞았어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이 세상에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긍정적인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다면 저는 이미 떼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초긍정적인 것과 돈 버는 거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오히려 초긍정적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처지에 있어서도 초긍정. 뭐 남이 뭐라 해도 초긍정. 뭐 그래서 그랬나. 돈을 못 벌어요, 초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근데 초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못 벌면 그 부정적인 사람 돈벌것 같아. 그더못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 어차피 둘다못 버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초긍정적이도 못 벌고, 근데 대신 돈은 못 벌어도 어때요? 초긍정적인 사람은 단 1년 살아도 있잖아요. 초긍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 부정적인 사람보다 삶의 질은 높죠. 주변에 또 초긍정적이라서 초긍정적을 좋아하는 그 에너지를 좋아하는 또뭐 사람이 생기면서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부정적인 애들은 부정적인 애들밖에 안 모여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들끼리 또 지들끼리 씹고 싸우고. 차라리 부정적인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게 싸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를 하강국면에서 막 경험하면서 오히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오히려 막당 초긍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그걸 싸움 당하고 막 내가 공격받고 안 되는 거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를 모두 다 합리화해 버리는 대단한 기술이 있잖아요. 예.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 저래서 안 되는 거, 그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막 하면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막 상처도 받고 당하고 막 차라리 초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분은 저런 인성인데 참 돈은 잘 번다. 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농담이고, 어쨌든 초긍정적인 게 초부정적인 거, 뭐, 이거는 뭐 돈하고 상관없는데,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 긍정적이면 돈이 되는 것 같고, 행복한 척 하거나, 아니면 행복하고 돈을 자꾸 썼는데, 행복은 행복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100%예요. 예.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 인품이 나쁜 사람들이 돈 없을 때도 나쁜데 돈 많으면 더 나빠져요. 이건 100%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팁을 얻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이걸 보면서 동기부여하고 치유받고 각자 다이 영상을 본 이유가 다르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지금 제가 과거의 초긍정적인 부분들이 틀렸다는 거를 왜 틀렸다는 거를 사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관점이 어때요? 고착돼 있잖아요. 초긍정적이라고 하는 관점. 그럼 제가 그냥 저한테 젖어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오직 꿈을 쫓고 오직 막 방향성이 초긍정적인 방향성, 초긍정적인 게 아니면 완전 뭐 세상이 무너질 듯이 막 어쨌든 초긍정적으로 그렇게 변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돈을 벌려고 뭔가 다단계를 하든 방문 판매를 하든 무슨 뭐 영업을 하든 해야 되는데 초긍정적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은 이 하나도 제대로 진단하고 분별을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갑자기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나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초긍정적이라 예를 들어서 운을 타고 내가 돈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럼 이런 사람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책에다 뭐라 쓸거 아니에요? 초긍정적이 되면 돈을 법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게 나쁜 조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모를수록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긍정이라는 단어를 막 그렇게 써보 몰랐을 건데 일단 그 다단계 그 시스템에 참여하다 보니까 무조건 긍정이 0순위거든요. 뭐 뭐든지. 네,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과가 저는 어쨌든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덜 성숙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에서 또 미래를 살잖아요. 근데 어떤 네네.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제발 깨쳤으면 좋겠어요. 깨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냥 과거에 제가 수년 동안 했던 실수를 하지 말고 사실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를 되게 설득력 있게 자꾸 지금 증명하려고 설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득을 한번 들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돈 버는 건지 초긍정적인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나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초긍정적인 아니다.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내 장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내가 얘기했다는 건 과거의 나를 이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새로운 나로 지금 변화된 거죠. 새로운 나의 지금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거는 좋아요. 왜냐면 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내가 책을 쓰더라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책을 쓰잖아요. 원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부정적이면 어때요? 책한 줄도 안 나와요. 계속 나쁜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책이 나와야 또 어때요? 또 무슨 상승 국면도 타고 책이 나와야 또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걸 보면서 또 객관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놈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요? 긍정적으로 자꾸 내 마인드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긍정적이라고 책이 나오는 건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책을 안에 뭐쓸 거냐 그래요. 나는 긍정적입니다. 나는 이렇게 긍정적입니다. 이런 걸 책을 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거는 기본인데 긍정적인 거 넘어서 이책 안에 내가 뭔가를 쓸 때도 사람들이 이거 읽었을 때 진짜 도움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풀어서 들어오려면 긍정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나는 풀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책을 쓰더라도. 근데 내 자체는 긍정적이 돼야만이 책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긍정적인 내용을 나는 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긍정적인 거를 담는 자체가 아마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긍정적이어야 하지. 근데 제 책에선 그걸 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어느 순간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또 이렇게 조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네, 맞아요. 돈을 벌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과 로드맵을 또 어떻게 가동하고, 그리고 사람 밑바닥에 있었을 때 중산층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중산층에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 내가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알아야 돼. 아는 만큼 보인다고. 경험해. 경험한 만큼 또 보인다고. 확인해야 돼. 확인한 만큼 더 확신이 생긴다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책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긍정적이다? 긍정적을 누구 감자 하나 더 준대요? 뭔가 뭐 만두 하나 더 준대요? 뭐밥한 그릇 더 준대요? 긍정적이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솔직히 저는 안 믿고 그냥 운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필요하지만
긍정적이라서 또 운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운은 그냥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운을 내가 알아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사람이 운을 더 많이 알아볼까? 아니에요. 저처럼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초긍정적인 사람은 내 운을 못 알아봤어요. 예. 저는 멜버른에 있었을 때그 운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난내 실력이라고 착각했거든요. 내 운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컨설팅 상해회사에 갔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왔을 때도 그렇고, 9년 개고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내가 운으로 내가 인식했고, 그게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 운을 살살살 다뤄가지고, 지금 이미 백만장자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관점을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준 사람, 통찰을 이렇게 연결해 시켜준 사람도 없고, 나는 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게 운이라고, 운을 운이 아니라고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사실 선택했던 많은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딱 하나예요. 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냐,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되고 싶냐, 이거죠. 방향성을 올바로 정해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필요한 소스가 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PGM에서 얘기하는 거, 줌에서도 우리가 저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예. 뭐 깔때기 법칙, 우리 PGM에서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다루잖아요. 광고 로직이라든가 전환율 개념이라든가 노출에 대한 부분, 주목받아야 되는 부분들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거기에 깔때기에 맞게끔 내가 돈을 벌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사람이 누구고 내 어떤 고객한테 감히 꺼지세요라고 할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인터뷰를 이제 하니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PCM 교육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잘 들었습니다. 1대1 코칭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첫 인터뷰 질문을 이끌어 주셨는데 질문 되게 잘하셨어요. 질문을 좀 약간 외국식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습니까?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면서 소통 방식으로 인터뷰를 되게 외국식으로 잘 풀어냈어요. 외국 뭐 팟캐스트 뭐저 주최하신 분 같아요. 진짜요? 예. 네. 대표님? 진짜. 되게 딱딱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왔어요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네,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일단 PCM을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아니, 뭐, 네트워크를 하든 안 하든, 뭐, 그걸 하든 안 하든, 일단, 전업 주부더라도 뭐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사회생활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관점을 진짜 이렇게 관점을 디자인하라 뭐 이런 넓혀라라고 하는데 막연히 나 혼자는 넓혀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PCM 네, 나 혼자 강추. 넓혀줄 수 있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지. 홈트 하는 사람. 홈 트레이닝 하는 사람. 홈트는 절대 쉽진 않습니다. 3일? 나도 홈트가 안 돼. 그래서 궁금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잘 보내세요, 오늘.